나는 최강 화력 지상전의 왕자 K1A1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이곳 육군 종합 정비창으로 왔다. 꽤나 무거운 나를 땀 흘리며 옮겨주신 뒤 씻겨주시기 시작한다. 따스한 햇살이 은은히 들어오고 이곳에서 나는 고된 훈련에 생긴 묵은 때를 벗겨냈다. 낡은 치를 벗겨내기 위해 제청실로 이동한다. 이들도 추억이기에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 바뀔 나를 위해 미련 없이 보냈다. 본격적인 정비가 시작됐다. 먼저 통신장비 교체. 완전히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 주신다. 사격 통제 장비도 교체됐다. 더 뛰어난 열상 감지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 한다. 이젠 내 몸통을 정비할 시간이다. 라인 공정은 나의 몸체 부분 부분을 모두 손봐주시는 공간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신 곳이다. 배터리 팩도 갈아 끼우고 덮개들도 모두 새로 교체한다. 느슨해진 부분들을 다시 이어붙이고 갈아낸 뒤 끊어냈던 헌 궤도도 새로 만들어 교체한다. 다음으로 나의 심장, 파워팩을 정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니 새삼 놀랍다. 이 수많은 부품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엔진이 되고 변속기가 된다. 단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업자분들께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조절하며 조립하고 확인해 주신다. 그리고 드디어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되면서 비로소 파워팩이 완성된다. 완성된 파워팩은 검사실로 이동하여 다양한 과정의 성능 검사를 진행한다. 다행히 이상 없이 정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게 완성된 파워팩은 작업자분들의 지휘에 맞춰 탑재되고 파워팩 공정은 무사히 끝이 난다. 그 다음으론 포탑 공정이다. 빠르게 조립한 뒤 바로 검사를 시작한다. 검사가 끝난 후 포탑을 몸체에 탑재시키며 포탑 공정도 끝이 난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위장 도색이다. 벗겨냈던 헌옷을 새로 갈아입으며 성능 시험을 앞두고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제 집에 가기 전 마지막 단계, 성능 시험이다. 물론 갑분이 모두 통과했다. 말없이 다들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시험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이곳에서도 이미 많은 점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돌아가서 다시 전우들과 만나 바뀐 나의 모습을 자랑할 생각에 설렘도 가득하다. 준비되어 있던 열차에 나를 다시 조심스레 옮겨주신다. 이젠 정비를 마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돌아갈 일만 남았다. 떠나면 나는 다짐한다. 이제 K1A2로 다시 태어난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국방을 지키는 훌륭한 전차로 살아갈 것이라.